우리나라 작년 연간 경상수지가 전망치를 크게 웃돌며 35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연간 및 12월 국제수지에 따르면 작년 경상수지는 354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96억 6천만 달러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중 배당소득수지도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 수입이 늘고 전월의 분기 배당 지급 효과가 사라지면서 배당 소득 지수는 22억 5천만 달러 흑자를 보였습니다. 한은은 올해에도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으나 상품 수지가 뚜렷한 개선세를 보였다며 반도체 등 IT 경기가 회복된 영향이 올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